자, 매년 이맘때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이제 밝혀지는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는 대기업 오너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매년 애널리스트와 정부기관, 증권거래소 등의 자료를 종합해서 순자산을 토대로 세계 각국의 자산가 순위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 17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 결과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포브스 선정 한국 최고 자산가 1위에 등극했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한국의 50대 자산가 순위에서 자산 97억 달러, 약 12조 8천억 원을 기록해서 한국 1위 부호에 올랐는데요. 김병주 회장의 자산은 지난해엔 75억 달러, 2021년엔 19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자산이 12조 8천억 원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몇 위가 됐습니까? 네, 2위에 오르셨는데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보유자산은 8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위는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57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4위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가 51억 달러를 보유했습니다. 5위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50억 달러를 기록했고, 네. 6위는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이 49억 달러, 7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41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뭐 김병주 회장 이후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기업의 오너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난해를 보면 기업의 실적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좋지 않아서 이 오너들 그리고 자산가들의 자산 가치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이 김병주 회장의 약진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포브스는 지난해 한국의 주식시장이 부진하면서 상당수 자산가들의 자산가치가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이재용 회장과 서정진 명예회장의 자산은 지난 1년 동안 각각 12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씩 감소했는데요. 한국의 50대 부자 전체로 봐도 이들의 총 자산이 전년 대비 18%나 감소했습니다. 네. 반면에 김병주 회장은 사모펀드의 특성 때문에 자산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모펀드는 비상장 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김병주 회장은 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김병주 회장이 이끄는 MBK 파트너스죠. 이 MBK 파트너스는 국내 이제 최대 사모펀드로 알려졌는데 이제 규모가 더 많이 커졌다고요. 네, MBK 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이 미국 사모펀드 그룹인 칼라일에서 독립해 지난 2005년 공동 설립자들과 세운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네. 현재 MBK 파트너스의 순 지분 가치는 10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아시아 최대는 물론 세계 5대 사모펀드 반열에 오르는 규모입니다. 실제 김병주 회장은 포브스가 발표한 글로벌 자산가 사모펀드 부문 리스트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유수의 사모펀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이 됐다는 게 간접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네, MBK 파트너스가 굉장히 약진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김병주 회장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김 회장이 올해를 투자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고요? 맞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매년 3월 말에 국민연금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싱가포르 투자청 등 국내외 200여 개 기관에 연례서한을 보냅니다. 네. 이 연례서한으로 동부가 M&A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난달 발송한 연례서한에서 김병주 회장은 코로나19 그림자가 거친 올해가 투자의 황금창이 열리는 시기라고 봤습니다. 아, 투자의 황금창이요? 네, 맞습니다. 네. 김 회장은 2023년이 시작되면서 세계 경제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시장도 회복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평준화되고 있으며 주요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의 끝을 알리고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일 동부가 3개국의 거시경제학적인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하고 질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병주 회장은 올해가 증시 주변 여건, 경제 주변 여건들이 다 개선이 되면서 투자의 적기다, 아주 좋은 시기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